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혹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목사님들이 저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저도 서너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내용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전부 추려서 결론을 내보니까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기뻐하자. 지치고 힘들면 외로우면 기도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에서 역경을 극복한 그 사례들이 꼭 포함됩니다. 병이 뭐 걸렸었는데 낫다든지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아닌가. 저도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럴 것이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한 4주는 해야, 한 달 정도는 해야지 충분한 설교인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집약해서 4주 설교를 집약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제 이름이 백승철입니다. 그 승자가 이일승에 철자가 새철입니다. 이름을 부리려면 새를 잇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그 이름 그 영어로 하면 터미네이터 정도가 되죠. 그런데 지금 강심장이거든요. 다른 교단에서 뭐 초청받아서 설교도 하고 그럴 경우가 있으면 뭐 내가 고신 목사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자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자, 한기현 목사님 계시죠? 우리 또 총장님도 여기 계시죠? 선배 목사님, 그것도 이제 고신 직속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좀 설교할 때 말을 더듬는다 그래요. 오늘 좀 더듬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교회 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격하게 환영을 해줘서 또 이런 이런 예배 분위기를 좀처럼 어디서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피아노 하시는 권사님이신가요? 사모님이세요? 와. 정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같고 바이올린 악보도 안 보고 하지요. 오, 왔는데 너무 친절하게 하지죠. 내가 콘서트에 왔나? 내가 막 뭐 인사하라 그러지. 이거 막 정신이 지금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굉장히 지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올해 57세입니다. 조금 있으면 60이 될 텐데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가 뭘까? 올 한 해 지내면서 내가 느꼈던 최고의 기쁨은 뭘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뭘까? 그리고 그 기도는 나에게 응답이 되었을까?
대다수 신앙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거의 잘된 것을 얘기합니다. 성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업이 정말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자녀들이 뭐 하버드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잡아서 감사하고 내 병이 완쾌돼서 감사하고 잘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올 한 해가 최악의 경우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돈 한 푼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건강했는데 속이 미식거려서 병원 가봤는데 암이 그리고 얼마 못 산다. 자녀들이 사고를 쳐서 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당해서 누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잘될 때나 악조건이었을 때나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잘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악조건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악조건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는데 기쁘고 감사가 안 되니까 어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 최진실이라는 한국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자살했죠. 근데 그 TV에 나오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성도 최진실 이렇게 써 있어요. IMF 때 제가 아는 분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자살했습니다. 저 성경이 내 상황에 효력이 발생되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성경이 내 속에 역사가 되면 그런데 현실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 성경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 이유는 모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조건을 나에게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이 나쁘면 기쁘고 기도와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건데 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고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단순하지 않은 성경이다. 저게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자꾸 내 상황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일반 사람들처럼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 저 말씀이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구가 어떤 것일까요? 저 성경이 그리고 자
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구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그 문구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내 상황에 맞춰보면 도무지 도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조건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잘되고 못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몸이 아파서 죽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관계가 없어요. 저 말씀의 효력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척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자랑해서 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요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독단적으로 딱 띄어서 나와서 설교할 본문은 아닙니다. 배경이 중요해요. 저 말씀이 왜 이 성경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배경과 근거에 있어서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과 좀 화목하게 지내라. 지금 약한 사람들을 좀 격려해 줘라.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라. 응? 규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권고해 주고 권계해 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제발. 사람을 선으로 갚아라. 사람을 상대하는데, 제발 굉장히 좀 많이 좀 참고 인내해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2절까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6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그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래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날 고발했어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주래요. 누군가가 와서 달라 그러고 꺼달라 그러면 부인을 하지 말고 주고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포괄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정말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 이익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저희가 읽었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최고의 율법이 뭐냐?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를 얘기하라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순하게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감정과 정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과 같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애를 쓰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핵심적인 강령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규범이라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주시는 기쁨이 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감사가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제발 누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1910년에 조선,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이 됐습니다. 1932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다. 1935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많은 종교단체, 성결교, 구세군, 천주교, 안식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의 종교 기독교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지켜나가던 장로교는 1938년도 평양에서 9월 10일 날 제27회 총회가 열렸었는데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모두 가결했습니다. 1938년도 배재중학교에서는 감리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신학생들까지 모인 숫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통째로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몇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양형무소의 한상덕 목사님, 우리 교단 창설자죠. 주남선 목사님, 조수옥 전도사님,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이현속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1944년도에 주기철 목사님은 7년 옥고 끝에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5년 옥고 치르고 해방과 더불어 나오셔서 우리 교단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단에 뿌리가 있는, 그리고 한겨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 직계 가족 아닙니까? 이 축복, 이 가주 남교회가 보통 축복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셔도 됩니다. 신앙 자체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그 감옥이 너무 힘들어서 조수옥 전도사님이 나와서 증언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변기통에서 생활한 것과 같았다. 똥통에서 생활한 것 같았다. 그 형무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겨울이면 모포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럽니다. 이현숙 장로님은 너무 고문 시우증에 시달려서 병고속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 한상덕 목사님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국수를 드시고 이제야 살 것 같다. 그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양 감옥 형무소에 있는 것과 평양 감옥소 밖에 있었던 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구나. 닭 한 마리 잡아서 끓여드릴 그런 형편이 안 됐었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시 이현숙 장로님은 형무소에 들어가서 광복 3개월을 눈앞에 두고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고생합니까? 신사참배 한다 그러면 되지요. 그리고 속으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말 바보 같습니다.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90%가 넘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년 동안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분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너무너무 최악이고 최족, 정말로 쓰러질 듯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케이스에서 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겠죠. 그냥 모른다. 그 상황을 잘 넘긴다고 생각했겠죠. 그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영록 회장이 쓴 티마스 회사 회장이십니다. 페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명예 성경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KBS에서 그분의 일대기를 방영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 회사의 모토가 우리 회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회사 로고입니다. 모토입니다. 심장병이 걸려서 5년을 기다려서 맞는 심장을 찾았습니다. 옆방에 교통사고로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그 여성에게 양보합니다. 3초 만에. 그 결정을 3초 만에 하는 거예요.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영로 회장님은 한 달 후에 심장을 받았는데 알코올 중독자 심장이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심장 수술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것을 보면 손해보는 일을 합니다. 다 손해를 봐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가 손창은 내과를 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닥터가 없는 거예요. 그 데스크에 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우리 내외는 두 분 다 의사입니다.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이머전시 닥터는 고등학교 때 여기 왔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목적을 하나 정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머전시 닥터가 됐습니다. 이번에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2주. 자기 휴가를 몽땅 모아가지고 2주 휴가를 선교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내 돈 들여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걸 저렇게 멋있게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움직여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입니다. 가주 남교회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아주 소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주 남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또 이 시대에 정말
다주 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뿌리 박힌 또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저 말씀이 내 속에서 효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돼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